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영장 없이 100차례 이상 뒤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했던 분이죠. 유상범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쭐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공수처법 개정 문제도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죠.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상범입니다. 일단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좀 그 개요를 좀 간략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9년 3월 18일 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학의 장관을 콕 집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나서 3월 19일부터 3월 23일 김학의 장관이 차관, 긴급, 예.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긴급 출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한 177회에 걸쳐서 실시간 출국 사실 및 출국 규제 사실에 대한 조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문제는 그 당시 김학의 차관은 예. 무슨 수사를 받는 대상자도 아니고 예. 뭐 수사기관에서 내사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No. 그러니까 철저히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네. 그와 같이 출국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출국 사실 조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갔나 안 나갔나를 계속 그러니까 수시로 체크를 했는데 네네. 이때 김학의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거기다 영장도 네. 없었다. 고로 네. 이걸 그러니까 계속 뒤져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사찰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박영선 장관이 의원 시절에도 네. 검찰에서 자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했다. 이래가지고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다른 사안은 다 차치하고라도 네. 객관적으로 그 아무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와 같이 그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출국 사실 조회를 하고 그것을 뭐 주변에 알리고 보고하고 알리는 것 자체는 예. 전형적인 불법 사찰 행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어제 이제 그 반박이 나왔는데 네.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보면 불가피한 네.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근거까지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어젯밤에 거기에 대해서 그 변명이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썼는데 예.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서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출국 금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근데 이 출국 금지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에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사건 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건을 수사를 대상인데 이 사람이 증거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예. 출국을 금지해달라 이 검찰청 요청하면은 출국 예. 금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학의 차관 자체는 우선 수사 대상자도 아니었고 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출국을 금지한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간단히 정리하면 최소한 입건 조치가 된 이후부터나 출입국. 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예. 주요 사건의 경우 내사 단계 예. 이럴 때도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면.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수사 대상자로서 피의자로 인정을 해서 그때도 출국 금지 요청을 합니다. 검찰에서 네. 일본도. 그러나 이 김학의 차관은 그와 같은 저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피의자로 입건된 것도 없고. 잠깐만요. 그럼 규정상으로는 내사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금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되면요.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라고 보이면 예. 중요 피의자라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바로 그 저기 수사로 전환이 되니까 네. 아저씨 긴박성을 위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그러나 예. 긴급 출국 금지는 내사 단계에서 못합니다.
법에는 범죄 피의자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됐을 전환됐을 때만이 출입국 그렇습니다.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예. 아무런 지금 뭐 수사 대상도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평범한 민간인을 마구 뭐 출국 사실을 조회하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누구나 다 언제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임의로 다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두 가지 법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출입국관리법 보면 네.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 그렇습니다.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키워드는 수사를 위해다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출국 금지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라고 하는 게 내사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부터나 그러니까 성립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대검의 수사 의뢰를 하신 건가요? 그 공직적인 뭐야 공익 제보. 그 법률에 의하면은 네. 국회의원이 그 공익 제보를 받으면은 네. 그 공익 제보 받은 자료를 예.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원회 등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예.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이 예. 아마 이첩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아 오늘 이첩을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대검에 넘기기로 결정을 보신 겁니까? 예, 결정은 대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뭐 근데 뭐 특검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정리가 된 겁니까? 그거 특검 이야기는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특검까지도 가겠다는 것이고 예.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예. 공익 제보자도. 예. 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네. 특검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네. 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도 불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판사 지금 저기 그 무리하게 법관 뭐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저기 개인 지금 최근에 문제돼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예, 예, 예. 판사 사찰 그 예, 말씀이죠? 예, 예. 그거는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 그 사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네. 방법을 통해서 그 개인 정보를 취득할 경우 이럴 때 사찰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취득한 정보는 언론에 나온 내용, 네. 그다음에 주변에 뭐 세평, 그다음에 법조인 대관 등에 나온 자료를 정리한 건데, 네. 단순히 이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언론사에서 각종 뭐 누가 장관이나 등극하면 각종 자료 다 취합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사찰이 되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개정 문제인데요. 공수처법을 네. 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저희도 수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뭐 거듭 몇 줄 뭐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네네. 지금 민주당은 오늘 법안 소위를 열었을 때 이제 발동을 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논의를 좀 하셨어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네. 법이 제정되고 공수처가 출범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우선 새로운 법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법이 작년에 통과될 때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네.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법이고 예. 또한 야당의 비토코 그 법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모든 의원들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야당이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 한 두 번에 걸쳐서 추천위원을 저희 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않았는데 네. 처음에 추천위원회가 그 논의할 때 각 의원당 5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그 중에서 선발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의 저희 후보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여당에서 이 법을 발의할 때 취지를 감안하고 그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야당이 비토콘을 예. 인정한다면 당연히 추가로 후보를 추천해서 논의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당연하고 지금 그걸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상 입법 독재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의원님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기를 그럼 공수처장 후보로 원래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 명은 야당 추천, 또 한 명은 중립기관 추천 이렇게 두 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아니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얘기된 바 없다 하는 내용만 저도 알고 네.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사실 밝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다만 긴급하게 논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후보에 대해서 어쨌거나 합의해서 추천하기 위한 긴밀한 그 원내대표 간의 협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합의 추천 논의가 있긴 있었다? 네, 논의는 있긴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합의 추천을 위한 노력은 뭐 두 분이 애쓰고 계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아, 혹시 그러면 좀 진척된 내용이 있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뭐 따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와중에서 아마 이런 오보라고 하면 오보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합의 추천 여지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지난 저기 12월 4일 날 저희들이 법안 일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하는 중에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합의를 하려는 노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와 반대로 6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 그러면서 또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다른 그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진정한 뜻은 사실은 합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법 개정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